빠방 하이. 놀이공원 좋아하는 사람 손.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우리나라에도 많지만요, 세계엔 신기한 놀이공원들이 참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놀이공원부터 중국 짝퉁 놀이공원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특이한 놀이공원 TOP5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상상도 못한 장소에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가운데 원기둥이 우뚝 솟아있는 이 테마파크 독일의 분도란트 칼카르. 칼카르는 인구 1만 5천명의 조용한 작은 도시입니다. 라인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보이다시피 평범한 놀이동산은 아닙니다. 두둥, 바로 원자력 발전소였다는. 한 번도 가동을 한 적이 없어서 방사능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찝찝한 건 사실인데요. 굳이 버려진 원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테마파크를 건설한 이유는 뭘까요? 한때 꿈의 원전으로 불리던 칼카르 원전, 1972년 20억 유로를 투자해 1985년 완공됐습니다. 핵 연료를 넣고 제어실에 운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전이 가동될 수 있는 상황. 그때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유럽 각지에서 반핵 운동가 4만 명이 모여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는데요, 결국 1991년 독일 정부는 원전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방치되던 칼카르 원전의 운명이 바뀐 건 5년 후인 1996년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기업가가 칼카르 원전을 복합 테마파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나선 건데요, 안 그래도 골칫거리였는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원전을 너무 튼튼하게 졌다는 것. 해체하려면 일이 커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중앙 제어실은 레스토랑, 터빈실은 화장실, 소방시설은 볼링장, 원자로 건물은 호텔, 발전소의 용수로는 룸라이드, 옛 설비실에서는 원전 역사관을 운영하기로 했죠. 그중 가장 재활용하기 어려웠던 건 원자로의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 높이 42m의 거대한 냉각탑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버티칼 스윙이라는 회전근해를 설치하는데요, 높이 58m까지 올라가 칼카르 전경을 내려다보며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냉각탑 외벽에선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 내린 산을 그려넣어 실제로 암벽 등반하는 느낌이라고. 가장 골칫거리가 이 놀이공원의 랜드마크가 된 셈이죠. 연간 6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분도란트 칼카르. 칼카르가 원전도시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연간 인근 지역주민 500명을 고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했습니다. 갈등의 상징이었던 원전이 훌륭하게 재탄생한 건데요, 특히 암벽 등반 아이디어는 최고네요. 세계엔 국내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신기한 테마파크들이 많습니다. 반지의제왕 속 호빗 종말 실제로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중국의 드워프 엠파이어, 난쟁이 왕국인데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평균 신장 120cm,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마을의 특성을 살려 테마파크로 만들기로 합니다. 버섯 모양의 집을 짓고 중세기사, 요정, 왕, 승려 등 동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했죠. 각종 쇼를 열어 마을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고용 조건은 키 130cm 미만이어야 한다고. 다음은 세계 최초의 불교 테마파크, 베트남의 수오이띠엔입니다. 전통 문화의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 아래 용, 불상 등 불교적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했고요, 1500마리의 악어떼가 있는 악어 농장에서는 악어 낚시를 즐길 수도 있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일본의 에도 원더랜드, 마을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17세기 에도 시대로 타임슬립, 게이샤, 닌자, 사무라이 등 그 시대 마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요, 관광객들도 귀족부터 무사, 평민, 닌자, 에도시대의 복장을 직접 골라입고 관람을 하죠. 닌자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미국 올랜도의 더 홀리랜드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성경 속 예루살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어 예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데요, 성경학자들의 엄청난 고증을 거쳐 완성된 테마파크라고 하네요.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는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파빌라. 이곳엔 불교의 사후세계를 묘사한 전시들이 가득합니다. 저승세계로 관장하는 10대 시황들의 대판 광경과 지옥 에서 고통받는 망자들, 관객들에게 참혹한 지옥의 광경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관람한 한 어린이는 인터뷰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다고 맹세했다고 하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롯데월드? 노노. 중국의 롬원뉴 파크입니다. 딱 보자마자 우리나라의 롯데월드가 떠오르는데요, 롯데월드의 트레이드마크인 실내 테마파크, 이걸 그대로 베낀 게 아니냐는 말이 많았죠. 똑같이 실내, 야외로 구분되고요, 인테리어와 건물 구조도 매우 흡사합니다. 직접 비교해볼까요? 컨트롤 CV에 실내 둥근 돔천장, 파란 지붕에 신데렐라 성, 고적대 퍼레이드까지.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월드 마스코트 로티와 로리, 얘네가 너구리라면 롬원뉴 파크는 중
중국의 대표 동물 판다로 선정했죠. 중국의 한 재벌이 롯데월드를 보고 감탄해 똑같이 만든 거 아니냐는 썰까지 있는데요. 문제는 왠지 모르게 휑하고 삭막한 느낌. 롯데월드보다 20년이나 후에 지어졌음에도 훨씬 낮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하위 호환 버전으로 불리죠. 베낄 거면 디즈니랜드로 베끼지 굳이 롯데월드를 베끼냐는 반응들. 오해는 너너. 디즈니랜드는 이미 옛날에 당했습니다. 1986년 오픈한 베이징 최대 규모의 종합 테마파크, 스징산 놀이공원, 디즈니, 슈렉, 헬로키티, 카카오 프렌즈, 오로로까지 한 곳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모두 무단 도용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거. 디즈니는 수없이 고소를 걸어왔지만요, 그때마다 스징산 놀이공원 측은 이런 공식 해명을 발표하곤 합니다. 공원의 캐릭터들은 모두 현지에서 디자인되었다는 것. 얘는 미키마우스가 아니고 큰 귀를 가진 고양이 캐릭터일 뿐. 디즈니의 신데렐라 얼굴은 유럽인이지만 스징산의 신데렐라는 그저 어린 중국 시골 소녀라고 답했죠. 이들의 주장 진짜일까요? 초반에 걸었던 슬로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어요. 스징산으로 오세요. 유사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놀랍게도 정부 주관하에 운영된다는 신데렐라가 중국 시골 소녀라니 이건 정말 웃기네요.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뻔한 놀이공원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컨셉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기 개장일에 어떤 테마파크보다 컨셉에 충실한 놀이공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거랜드. 잉? 갑자기 웬 공사 현장? 노노. 놀이공원입니다. 건설 중장비를 테마로 하는 영국의 놀이공원인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굴착기 장난감의 착안에 탄생했다고 하죠. 접하기 어려운 중장비들을 직접 타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각종 중장비로 만든 기상천외한 어트랙션들. 스태거택, 스키틀, JCB 라이드, 자이언트 디거, 범퍼, 버트 디거, 디피덕 등 중장비들을 직접 운전하고 체험해볼 수 있고요. 자이로드롭을 떠올리게 하는 스카이 셔틀, 굴착기 버전 회전 목마 디거 어라운드, 비포장기를 신나게 달리는 레일 없는 롤러코스터 그라운드 셔틀. 그중 디거랜드의 상징은 스핀디지입니다. 흙을 퍼담는 대신 아이들을 앉히고요. 빙글빙글 돌려대죠.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선보이는 디거 스턴트쇼는 덤인데요. 중장비들이 음악에 맞춰 춤춘다는 이 놀이기구들, 공원이 운영되지 않는 날에는 실제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네요. 와? 이탈리아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를 테마로 꾸며진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 공중에서 보면 규모가 엄청난데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강렬히 드러내죠. 삼각형 모양의 붉은 지붕은 페라리의 이중곡선 차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됐습니다. 페라리 월드의 자랑은 포뮬라 로사입니다. 페라리 닉값에 걸맞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2km 코스 길이에 단 4.9초 만에 최고 시속 240km에 도달한다는. 너무 빨라서 정신을 탈탈 털어놓는데요. 탑승자 전원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고글을 반드시 껴야 한다고. 이 롤러코스터의 기획 의도는 드라이버가 느끼는 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그래서 단순히 속도만 높인 것이 아니라 트랙과 탑승 열차도 아름답게 디자인됐다고 하네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허쉬 파크는 유명 초콜릿 회사 허쉬에서 만들었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떠오르는데요. 1906년 개장해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죠. 롤러코스터를 포함해 70여 개의 놀이기구와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초콜릿 공장입니다. 트레인을 타고 이동하면서 허쉬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탑승이 끝나면 초콜릿 한 조각을 받을 수 있다고. 전부 다 가보고 싶네요. 보통 탁 트인 곳에 위치하는 놀이공원, 깊은 지하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무려 120m 깊이. 바로 드라큘라의 본고장 루마니아에 있는 살리나 트루다입니다. 트루다는 루마니아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로마 시대에 개발된 방대한 규모의 소금광산으로 유명하죠. 이래봬도 2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 이곳의 소금광산에서 생산된 소금이 최상급의 소금으로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을 만큼 양질의 소금을 채굴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금광산의 문제는 무한정 채굴이 불가능합니다. 하다는 점. 1932년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방공호로, 그 이후에는 치즈 저장고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버려진 채로 방치됐는데요. 1992년 지역 의회의 도움으로 관광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는 광산의 입구.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공원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하 120m 아래에 있는 신비한 언더월드인데요. 광산 밑바닥의 호수와 구조물들은 SF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깊고 검은 거대한 동굴 내부를 비추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LED 등.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 공간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일부도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소금 광산이었음을 알려주는 흔적들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벽 군데군데 하얀 소금 덩어리를 볼 수 있고요. 위험한 작업장이었던 만큼 기도실도 존재하죠. 기념품으로 소금 광산에서 생산된 소금도 구매할 수 있다고. 공간적인 제약 때문일까요?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같은 아찔한 놀이기구는 없지만요. 대관람차, 미니골프 코스,
스포츠 경기장, 원형극장 등 탄광과 잘 어우러진 어트랙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관람차를 타고 어둠 속 풍경을 보는 건 필수 코스.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은 소금호수에서의 보트 체험입니다. 깊이가 8m나 되는 깜깜한 소금호수 위에서 노를 젓는다는 건 신기한 경험이죠. 살리나 투르다는 건강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깊은 지하라 연중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온도와 80도의 습도를 늘 유지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없어서 유럽 전역에서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소금호수는 너무 어두워서 무서울 것 같네요. 세계의 독특한 놀이공원들, 빠방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이언트 디거!